깜짝 놀랄 만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네. 이야. 우리 어머님. 저거는 이제 결혼할 때, 처녀 때. 처녀 때. 자. 나 총각 때. 요거는 우리 어머님이. 자, 어머님 좀 잡고 이렇게. 요거는 우리 아버님이. 요 사진, 이건 사실 사진도 아니야. 그림이야. 요걸 보고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맞전을 못 보게. 맞전을 못 보게 하니까 사진이나 주고 우리가 교환을 해갖고 얼굴이나 한번 보자. 아니, 막내 작가 아니야? 우리, 아버님, 우리 작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버님 젊었을 때. 우리 잘생긴 작가랑. 맞아. 언니, 맞아. 그래, 맞아. 그래. 체격도 좋고. 나도 요 정도면 그래도 대필이 되겠다 싶어갖고 결혼이 되고. 우리 어머님 어떠셨어요? 키도 크고 그래도 남자답게 생겼다 싶어. 아. 자, 여기 아버님이 사우디에서. 아, 사우디. 야, 이거 몇 년 전 사실이야, 이거. 한, 이것도 한 50년? 70년 전. 네. 나 여기 사우디 갔을 적에도. 네. 우리 딸내미 이제 저 초등학교 4학년 보고 거기다가 무궁화꽃 동산을 만들어 놓고 나오려고 무궁화 씨를 받아고 보내주라 그랬어. 아, 거기다가 사우디다가 이름을 남기시려고. 그래서 그걸 발화를 시키고 보니까 발화가 안 돼. 성공을 못 시키고 왔는데 사우디가 덥고 사우디다가다가 무궁화 물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진짜 애국자시네. 애국자보다도 나 생각이 그래요. 사람은 그래도 꼭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근데 아버님이 사우디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그때 돈 2천만 원. 1980년대 2천만 원이면 87년, 88년도에 네. 그때 압구정동 그 현파트가 그때 3천만 원인가? 뭐? 그랬어. 2천만 원이면 여기 200평 논 한마디에 35만 원 했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근데 그것도 사기당했지. 또 누구한테 아버님? 저 바다에 종표 사업 본다고 꼬막 사업 해갖고 돈 좀 더 본다고 해봐. 이 꼬막 요거 말고 피꼬막. 어, 진짜 피땀 흘려 사우디에서 본 2천만 원을 사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나 보증을 하든지 하든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두 번은 이제 크게 당했는데 내가 말씀드릴게요. 했던 돈을 모아서 순천에 애들 공부를 시키려고 순천에 집을 한 채 샀어. 이야. 그거 잘 사셨네, 근데. 그 집을 사갖고 거기에 이제 보증이 또 된 거야, 나가 이제. 두 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많은 고생을 했다. 보따리 장사 나가는 거야. 뭐 돈 버시려고 뭐 해보셨어요? 비단 장사를 양구로 어디로 다니더라. 비단 장사. 식당. 그다음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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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을에는 이제 이불 장사래. 차, 이불 장사. 차띠를 해다 놓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 장사람들. 진짜 돈 많이 벌었어. 야, 근데 이 영감이 다 없어. 그러니까. 아니 원망 안 해요? 아버님 원망 안 해요? 나 보기 짜린 게 그러지. 나는 그런 생각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마이너스에서 온. 우리 아버님은 마이너스에서 온.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빵. 그래도 세상 사라집니다 그 말이라. 아, 돈이 제일 굳은 거예요. 이 복 중에 돈이. 돈이 제일 핫발이라 나가 생각해보면. 미친. 응. 그럼 어머니 제일 1번은 뭐예요? 가림이 제일 중요하지. 남편, 야. 자식. 만약 다시 태어나신다면 다시 태어나신다면 그 사기 당하는 지금 남편분을 찾으실 건지 아니면 돈 많고 우리 어머니가 아주 호강시켜주는 부자 남편을 만나실 건지. 나가 뭐 타고났지. 그런 보호가 됐으면 이런 원장님 같은 가림 만나죠. 그런데 나가 복을 타고났지게 그리 못하면 또 복 없는 사람을 만나죠. 그래도 그대로 사라지는 거이다 그 말이다. 아버님은 다시 태어나셔도 우리 어머님이랑 당연히 뭐 같이 사시겠죠? 같이 산다는 말 두은 뭐 백 번이라도 하겠고. 아~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랑할게요. 각방 안 오고 시방 둘이 나라에 한 번에 삽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저 시방 신박사님도 오시고 우리 오셨었는데 자리에서 나가 끝으로 손잡고 진짜 나가 내일 죽더라도 자네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그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어. 참 고맙네. 고맙소. 다음 날 병원에 갈게 뭐 옷 한 벌 입고 가면
별것 없대. 저 가만히 병원비도 어쩌면 요라고 가방 그냥 짊어지고 가면 돼. 잠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 나 이제 가서도 잘 받았고 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혼자 있으면서 가버렸을까 모르겠어. 그 산 집에 거무지 않죠. 그 나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뭐들로 따라 나와요? 서울까지 가는데 병원에 간데 가는 거 봐야지 나가. 가는 걸 보고 들어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건데. 아이고. 부부는 그저 서로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조심해 차, 조심해 앉아. 자, 잘 가갖고 수술 잘 받고 건강해갖고 내일 와. 나 걱정하지 마고. 예, 잘 그동안은 잘 있으시오. 예. 건강해갖고 와. 잘 고쳐갖고 걸어다닐 수 있는 성은 사람이 되면 와갖고 나하고 그래도 손잡고 둘에도 다니고 시장에 가서 먹는 것도 사 먹고 얼마나 좀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고 싶으면 좋을까 하는 그거 기대뿐이요.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는 남편. 서울을 향하는 엄마의 마음도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서울 와서 수술을 한다는 게 좋은데 자기는 걱정 말고 어쨌든 수술만 잘 마치고 나사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밥을 어찌 해먹을까 그리고 걱정이요. 혼자서 걱정된다 참으로. 부부는 웃으며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 참았던 통증 탓에 위태로웠던 일상을 꾸려갔던 엄마.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병원. 먼저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굉장히 상당히 많이 됐어. 자, 사진 찍을 때도 제대로 서도 못 오지. 그렇게 더 긴장이 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릎 양쪽도 한번 좀 걷어보실까요, 어머니? 여기도 한번. 살짝 좀 앉아볼게요. 굽혀볼까요? 사진을 보고 되게 조금 놀랬거든요. 이 보면 보통 이렇게 의사들이 틈을 보는 건데 보면 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보통 이 정도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양쪽 다 무릎이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뭐 더 망가질 것도 없이 망가진 거고. 과연 치료는 가능한 걸까요? 의료진의 협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정형자 어머님은 그 무릎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네. 걸을 때 보행도 안 좋고 통증도 굉장히 심하시고 지금 우리 어머니 무릎 상태 어떠셨죠? 상당히 심하게 이제 관절이 마모가 되어 있는 상태신데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이제 망가지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체중이 부하되는 이제 웨이트 베어링이라고 하는 체중 부하 부위의 관절이 먼저 망가지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어머님 엑스레이를 보시면 모든 관절이 전부 다 망가져 있고 다 붙어 있고 예, 공간이 없는 상태십니다. 단순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다른 병들이 아마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시고 일반적인 관절염과는 조금 틀리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뭐 치료 과정이나 수술 과정이 좀 예.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수술 자체는 같은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 수술 방법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MRI를 찍어보면 안쪽에 뼈가 이미 한 1cm 혹은 2cm까지 이제 다 닳아버린 상태이거든요. 단 1차 수술용 기구가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한 재수술용 기구까지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를 좀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무릎 상태에 의료진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입원 중인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하느님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느님이 도와서 나. 드디어 엄마가 수술실로 향합니다. 심각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의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엄마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조치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다리 한번 쫙 뻗어보세요. 자, 이것도 해보고 여기도 같이 한번 걷어볼까? 예. 좀 아픈 거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요게 이제 잘 안에는 보강을 해놔가지고 예. 다리가 흔들리지도 않고 잘 펴지고 굽히는 것도 좋고 다 좋으셔요. 여기가 훨씬 더 심했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여기가 좋아지고 나면 또 살만 또 여기가 또 아파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잘 낫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걱정 마셔도 돼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수술은 잘 되어 있지만 걷거나 하는 것들은 통상적인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보다 조금 늦습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지실 거기 때문에 네, 결과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나 다리를 이렇게 나타준 걸 참으로 꿈도 꿨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가 이렇게 다리를 건치게 됐는가 싶어서 팽당해도 아니지거든. 지금 가마의 생각하면 요것도 영감덕이다, 영감이 덕이다 싶어. 변치 않는 사랑을 응원합니다.